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한국사 모의고사, 최근에 봤었죠, 그죠? 구평모고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사 등급 커트는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4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요. 그리고 35점 이상은 2등급이고요. 30점 이상이 3등급이에요. 자, 문과의 경우는 3등급까지 받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과의 경우는 4등급까지 받으면 되는 이런 시험입니다. 사실 이과의 경우는 반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선택지 구성이 좀 쉽게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안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후회 없는 시험, 그리고 안정된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번 한국사 시험은요, 역시 기본기에 충실한 시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안정권이 되려고 하면은요,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고 하는 다섯 개의 문항 있잖아요. 이거 중에서 적어도 두 개 정도는 맞춰줘야 안정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수능 한국사가 다소 쉽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항상 퐁당퐁당식으로 어떨 땐 어렵고 어떨 땐 쉽고 이런 것이 바뀌어 왔었거든요. 어떤 시험에서는요, 예상보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결국은 재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사실 어찌 보면 크지 않은 과목인데 이 과목에 발목을 잡혀서 나의 1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과목만큼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좋은 점수 받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한국사는 문과라면 안정권으로 2등급은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이번에 31점이 나왔어. 이걸로 이제 3등급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31점조차도 다 알고 맞은 게 아니거든. 그냥 다 아는 건 아닌데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고르다 보니까 이게 남아. 그래서 이걸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한국사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푼 학생들보다는요, 뭔가 감으로 이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게 시대가 일치해서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안정권 2등급 만들어 둬야 나중에 수능을 봤을 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과의 경우도요, 안정권은 3등급을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가 이번에 등급이 한 26점 정도 나와서 4등급을 충족을 시켰어요. 근데 다음 수능에서 24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4등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커지겠죠. 최저 등급 맞출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오답률 베스트 5가 뭐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답률 베스트 5는요, 지금 쌤이 가장 어려웠던 것부터 쭉 나열을 해뒀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맞춘 문항이 두 개 이상은 되어야 안정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선 1위가 뭐냐면 3번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전근대에 조금 취약하죠. 왜냐면 야, 한국사 전근대에서 별로 안 나온대. 야, 삼국시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 태학 설립이 사실 기본적 내용이기도 하고 학교 내신에서만큼은 되게 자세하게 나왔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요, 많이 잊어버려서 고구려 소수림왕 때 설립한 퇴학을 많이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요. 자, 그리고 2위는 근현대 사파트예요. 일제강점기에 나중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편입되게 되는 이 신한청년당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려웠어요. 주제 자체가 잘 나오지도 않던 거였고요. 신한청년당이 따로 나온 카테고리가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모든 교재 다 다루지 않았던, 사실 교과서엔 있지만 한국사가 쉬우니까 설마 뭐 이런 게 나오겠어 싶어서 그냥 버렸던 부분이 툭 튀어나왔던 겁니다. 자, 이것이 아주 어려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웠던 게 바로 남북기본합의서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근현대사 파트,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이 패망하고 나간 뒤에 현대 정부 시기는요, 촘촘하게 봐두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4개나 나오기 때문에, 4개. 그 4개 중에서 통일 부분은요, 정말 중요한데 여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번에 6월 평가원 시험, 이번 말고 지난번 6월 평가원 시험 때 통일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통일 안 나오겠지 뭐, 통일 이번에 안 중요하대 해서 안 한 친구들 꽤 많았는데 여기는 하셔야 됩니다. 자, 통일 정책은요,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요 세 정부는 꼭 이걸 다뤄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위가요, 조미소통 상조약이 나왔어요. 근데 조미소통 상조약이 왜 체결되는지를 언급하는데 조선책략에 대한 게 나왔거든요.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역시 고난도는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놓치거나 생소하거나 잘 안 보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5위가 뭐였냐면요, 동학농민운동과 대한제국 발표 사이 시기를 냈어요. 여러분 이거는 꽤나 어려운 문제죠, 그죠? 시대가 촘촘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요, 워낙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학 때문에 터진 청일전쟁, 이것 때문에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끊게 됐고 일본의 압박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청일전쟁에서 이겼던 일본이 나중에 을미사변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이 과정이 우리가 식민지배에 대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틀린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본인 시험지를 보시고 여기에서 내가 틀린 것이 무엇이 있으며 맞춘 것이 무엇인가, 적어도 이 중에 다섯 개 중에 두 개는 내가 맞췄는가, 이거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제의 출처를 같이 볼게요. 출제 경향. 여러분 여기 나온 것들은요, 바로 문제의 출처, 즉 포함된 범위입니다. 자, 모든 한국사 시험, 여러분이 보는 모든 한국사 시험 평가원 시험 학평 마찬가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다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전근대사, 즉 신석기, 청동기 이 시대, 이때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 여기까지 문제가 6개가 나옵니다. 거의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쭉 갑니다. 자, 신석기 하나 나왔고요, 서희 외교 담판 나왔고요, 그리고 고구려 문제 나왔죠, 그죠? 어려웠던 거. 그리고 고려 광종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성계가 나왔고 조선시대 후기 경제발달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6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구한말 파트는요, 문제가 5개가 나왔는데 이건 거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한말이라고 하는 시대는요, 흥선대원군부터 우리가 식민지배 당하기 직전까지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즉 병합조약까지. 그래서 이쪽은 사실 역사가 길지 않아요. 거의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서 문제가 5개가 나옵니다. 즉 10년 간격으로 하나쯤은 알아둬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상당히 촘촘하죠. 자, 조미소통상조약의 배경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과 대한제국 사이시기, 역시 여러분이 어려웠던 문제, 이거 두 개 어려웠죠, 그죠? 이거 두 개가 고난도였잖아요. 그리고 갑신정변, 국채보상운동, 신민회가 나왔는데 역시나 근현대사 쪽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도 항상 5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도교 선언회의 어린이날, 한인애국단, 60만세 운동, 그리고 신한청년당. 이 문제 정말 어려웠죠, 그죠? 자, 그리고 민족말실 통치기의 통치 모습까지 해서 총 5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 분포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일제강점기 5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 파트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6.25전쟁, 광주 민주화운동, 박정희 정부의 정책,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쪽 파트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현대사를 많이 안 할 때가 많아요. 현대사는 그냥 너 진도다 못 나갔어 그냥 안 해 한국사 쉽잖아 이러면서 그냥 버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차라리 버릴 거면 전근대사를 버리세요. 거기 문제는 수가 많지 않잖아, 시대에 비해서. 근데 여기는요, 아주 짧은 시대인데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 문제가 4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분포를 보셨으니까 앞으로 어디 집중해야 된다, 이걸 눈치를 채셨죠, 그죠? 근현대사에 치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학습 방향을 볼게요. 쌤, 전 1, 2등급 나옵니다. 저 한국사 잘해요. 자, 이런 친구들은요, 본인이 개념을 복습해주면서 파인을 모의고사 정도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3등급이나 4등급이에요. 자, 쌤이 아까 말했던 안정권인 친구를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문과다. 자, 문과인데 내가 3등급이 나온다. 이과인데 내가 4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완벽한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라 그랬죠. 적어도
평가원 모의고사 혹은 내가 따로 보는 이런 사설 모의고사 등 이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적어도 내가 한 2등급이나 3등급은 나와줘야 안정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 개념 복습과 파이널 모의고사 여러분 같죠 그죠? 같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파이널 모의고사를 여기서는 점수 잘 나오는 친구들은요 요거랑 빨리빨리 돼요 빨리빨리 근데 여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 할애가 더 중요하다 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좀 더 깊이 보시고 내가 파이널 모의고사 통해서 알게 된 약점을 개념에서 한 번 더 반복해주고 또 내가 틀린 게 나오면 또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 복습하고 문제 풀고 잊어버리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자꾸자꾸 돌리면서 이거 회독수를 높여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4등급 미만이야 그럼 여러분 뭐 할 때예요? 개념 완성할 때예요. 아름다운 개념 완성 15시간 완성이죠 그죠? 이걸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4등급 이하 4등급 미만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개념 완성을 한번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번 총평 맞춰봤고요. 자, 뭘 해야 된다? 나의 점수가 적어도 고난도 5개 중에서 2개는 맞출 정도가 돼야 되고요. 문과라면 2등급은 만들어 두자. 이과라면 3등급 만들어 두자라는 겁니다. 내가 4등급 미만이면 뭐 해야 된다? 개념 완성을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 수능에서 만점을 부셔봅시다. 화이팅!